반갑습니다. 오늘은 퓨처 울티메이트 로우 FG AG 모델 265 사이즈 제품을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. 신발이 딴건 모르겠고 굉장히 예쁩니다. 제가 이전까지 퓨처 제품들을 보지는 못했는데 이 제품은 디자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벙커가 제품 가지고 있다길래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, 일단은 이걸 지금 신은 상태인데, 오른발에 여기 중간부터 해가지고 이 지금 뒤꿈치 여기 있는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발을 잡아주는 텐션이 굉장히 높네요. 그래서 이 위쪽으로 올라오는 근육에 대한 여러 가지가 좀 땡기는 느낌이 있고, 앞부분은 265 사이즈라서 그런지 여기 이렇게 많이 남아요. 이제 전체적으로 신발 자체가 이렇게 텐션이 있어서는 제가 원래 신는 사이즈의 제품을 신는다고 하면 정상적으로 신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의문이고, 여기 지금 보시면 발등에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서 여기로 올라가는 부분에서의 여기에 그 고저차라고 하나요? 그게 굉장히 크게 존재하는데, 이 부분에서의 발을 잡아주는 텐션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설정이 높게 돼 있습니다. 만져보니까 전체를 부드럽게 하면 생기는 첫 번째 문제가 어퍼가 부드럽고 유연해져서 발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는 건할수 있겠지만, 문제는 축구는 신발을 신고 뛰고 공을 쳐야 되는 운동이란 말이죠. 그래서 발에 이 어퍼가 피팅감이 적절하게 돼야 되는데, 그 부분에 대한 고려로 전체를 부드럽게 완벽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드는 선택은 이 중간 부분하고 힐컵 있는 부분에 대한 텐션을 높여서 발을 정확하게 홀드해줄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가는 게이 방법이었나 봐요. 그래서 느껴지는 게이 윗부분은 부드럽게 설정이 잘돼 있어요. 근데 여기 지금 박음질이 있는 이 라인을 따라서 여기 전체에 여기 이렇게 좌우로 발을 전체로 감싸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텐션이 굉장히 높게 설정되어 있고, 그리고 여기 중족 부분에서 힐 카운터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나? 만졌을 때 딱딱함들이 발에서 벗어나지 않게 전체적인 그 착화감을 굉장히 밀도 있게 높여줘서 발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신고 있는데 265면 제 생각에는 한 10mm 큰 사이즈거든요, 저한테. 근데도 여기가 지금 엄청 당겨요, 여기 부분이. 그래가지고 이거 못 신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고, 전체적인 이 FJ라고는 해놨지만 스터드 자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인조잔디에서 신을 수 있는 그런 스터드의 타입이 아니거든요. 천연잔디에서 신어야 될 만한 타입이고, 그두 번째는 또 아웃솔을 빼놓고 이그 플레이트 자체가 지금 주는 이 강도가 너무 견고하고 딱딱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인조잔디에 신었다가는 무릎이랑 발목이 아작이 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솔 안에 이렇게 미드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전체적으로 플렉시블하고 무게를 줄여주기 위한 방면인 건지 충격 흡수 두 가지인 건지 홈으로 파여 있는 이런 형태고요. 이게 예전에 뭐였지 내가 리뷰했던 게? 울티메이트 그거였나? 여튼 그 제품도 똑같이 인솔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, 안쪽이. 그래서 그 부분인데, 퓨마가 디자인 쪽으로 굉장히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아디다스, 나이키, 그리고 퓨마 세 브랜드를 통해서는 압도적으로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사실 나이키하고 막상막하라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, 이 착화감이나 이 제품을 신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.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지금 봐도 이쁘거든요. 근데 실전성이나 착화를 신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이고, 보시면 파워 테이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 테이프는 글쎄요,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. 디자인적인 요소를 빼놓고는 추가적인 기능성을 상상이나 기대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이미 이쪽에서 견고하게 잡아주고 신발끈 구멍이 있는 부분까지를 강화해놨기 때문에 테이프라고 이렇게 둘러져 있는 부분 자체가 테이프가 굉장히 좀 약해요, 느낌이.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파워테이프랑 할수 있나라는 부분이고, 이 앞부분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느낌은 굉장히 좋습니다. 실제로 만약에 제품을 신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
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실제 인조잔디가 천연잔디 가까운 상태가 아니고서 사용하기 힘들 거고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발등에 대한 이쪽 부분에 대한 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텐션이 개선이 될지에 대한 거를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예. 왜냐면 이게 지금 10cm 정도 큰데도 이렇게 텐션이 오는 거 보면 좀 풀리긴 하거든요. 근데 이 앞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또 더 밀도 있게 낮아질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60이나 55를 신는다고 하면 사이즈를 아예 못 신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미학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실제 제품을 신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은 퓨처 울티메이트 로우 FG AG 265 사이즈에서 리뷰를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